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는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이 방위비 증액 협상이 안 끝나서 돈이 없으니 월급 못 주니까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히려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런 지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 직원 숫자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많으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미군 측에서 이미 통보를 다 했다는 거죠? 네. 뭐라고 통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 절차로 이 작년에도 4월 달에 무급휴직을 예고를 했고요. 아, 그랬어요? 2월 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오, 작년도 2월에 타결되기 전에 만약 네. 타결 안 되면 4월부터 무급휴직 통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시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정말로 만약 그 협상 타결이 4월까지 안 되면 그 지금 말씀하신 뭐 만여 명 넘는다는 한국인 직원을 다 무급휴직시키면 주한미군이 돌아갑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가동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때 가면 또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협상을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미리 분리 협상에서 합의해 가지고 지출하는 방안.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소급적으로 나중에 뭐 타결됐을 때 소급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그게 다 법적으로는 이제 논란이 되죠.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니 뭐 의례적인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게 되면 양측이 다 압박을 받을 텐데, 우리들은 무급휴직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저희들 걱정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예. 주한미군 측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도 주한미군이 기능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양쪽 다 서로 압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난 6차 협상까지 결렬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결렬됐다기보다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번 뭐 우리 협상팀장과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그 입장을 쭉 제시를 하고 있어서 예. SMA에 따라서 그 틀 아래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예. 좀 설득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자기들도 50억 달러 요구한 게 이게 무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이미 고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못 잡았다면서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6차 협상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고 7차 협상 날짜를 못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난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초부터 난항입니다. 자기들도 그 미국 협상팀도 자기들 논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뭐 백악관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예. 말이 안 맞으니까 예.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를 제시해라, 50억 달러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 항목과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뭐 제시를 못하는 거죠. 예. 그냥 총액으로 무조건 주라 뭐 이런 거죠. 동맹 예. 기여금을 주라 뭐 이런 식인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자기들도 고록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한미 방위비 교착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부 이러는 건 잘못한 거다 이런 의견이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주 애둘러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아주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이 그동안 동맹에 기여한 것들이 큰데 예. 이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부당한 요구가 이것을 이런 의견들이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부사위원장도 어떤 이런 것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예. 그 지역의 우리의 이해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 호르무즈로까지 청해부대 활동을 넓힐 수 있다라는 식의 좀 에둘러 파병 발표, 우리 독자적 파병 발표 식의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방위비 협상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람은 전혀 연결. 그러더라도 어찌됐든 한미동맹에 대한 이 관리를 위한 저희 정부의 성의는 전달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네. 뭐 평소 우리 송 의원께서는 미군 주둔 비용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그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미국의 일관된 주장이 조항 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바보드 기자가 쓴 그 피어라는 공포라는 책에 보면은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 인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했을 때 우리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으면 7초 만에 그 발사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그렇죠. 태평양 상공에 요격이 가능한데 그렇죠. 예, 주한미군이 없다면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이제 파악하는데 15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격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 본토가 훨씬 위험해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미 신속 기동부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이 북을 상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으로도 파견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28,500명이 지금 그대로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일꾼을 고용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 일한다는 걸 알아야 무슨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예, 예. 주한미군은 지금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깜깜이로 그냥 돈을 주는 거고 돈을 써도 이게 우리가 감사원이나 국회가 뭐 예산 회계 감사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총액으로 얼마 1조 389억을 작년에 줬는데 예. 그 돈 남은 거 지금 뭐 2, 3천억이 통장에 남아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려 5배를 더 올려달라. 이건 이제 처음부터 말이 안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는 우리 협상 대표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더 이상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미국 뉴욕에서 그냥 아파트 월세값 올려받는 것보다 쉽게 전화 한 통화로 뭐 10억 달러 예. 받아냈다 이런 그 우리를 모욕하는 자랑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